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 7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금속은 덩어리 상태보다 분말 상태일 때 연소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속분을 제2류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다. 자, 제2류 위험물은 이제 가연성 고체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연소 위험성이 증가하는 이유로 잘못된 것은, 자, 분말 상태일 때 연소 위험성이 증가하는 이유에서 잘못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반응 면적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표면적이라는 것은 어떤 입자의 단위 질량이나 또는 단위 부피당 전표 면적을 얘기하는데, 이 비표면적이 증가할수록 반응 면적이 증대하기 때문에 연소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열이 증가하여 열의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온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비열이 증가할수록 열이 축적이 어려워져요. 따라서 연소 위험성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번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비열이 이제 감소할수록, 어떤 금속분의 비열이 감소할수록 열이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줘야 맞다 이 말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잘못된 것은 3번. 복사열의 흡수율이 증가하여 열의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일단 열의 축적이 용이해야만이 연소 위험성이 증가가 된다는 거. 대전성이 증가하여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 이 금속분 같은 경우는 비전도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전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영하 20도씨 이하의 겨울철이나 한냉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소화기. 예, 이것은 이제 강화액 소화기라고 하죠. 강화액 소화기는 이제 ABC급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소화기인데, 예, 빙점이 0도씨인 물의 단점을 탄산 칼륨으로 강화시켜서 빙점을 0도씨에서 마이너스 30도씨에서 마이너스 25도씨까지 낮춘 소화기입니다. 즉 물의 소화 능력을 향상시켜준 것인데, 주로 이제 동절기나 한냉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소화기가 바로 강화액 소화기입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저장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소화 약재는. 자,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 고체. 무기 과산화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이 물과 접촉했을 때 발열을 하고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1류 위험물 무기 과산화물에 대한 소화제로서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용하느냐? 적합한 소화제는 마른 모래, 암분 이런 것을 이용해서 피복 소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를 이용해서 질식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합한 소화 약제는 마른 모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4번으로 가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5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자, 제5류 위험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또는 뭐 자기 연소성 물질. 그래서 제5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일단 냉각,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죠. 냉각 효과. 물을 사용하는 냉각 효과가 가장 초기 소화에 효과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소화 설비가 될 수 있겠죠.
물론 포수화 설비는 이제 질식 효과가 주된 효과인데 수분에 의해서 냉각 효과도 낼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냉각 효과를 낼 수가 없죠. 해설을 보면은 제5류 위험물 소화 시에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설비, 그리고 포수화 설비도 적용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산소의 농도를 13%로 낮추어 소화를 하려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몇 부피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지난 6회 문제에서 13번 문제에서 풀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숫자도 변화 없이 그대로 출제를 했네요. 일단 뭐 비례식을 활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21%이기 때문에 산소 21%일 때 공기가 100이고 산소가 이제 13%일 때는 얼마냐 해서 X를 구하면은 13 곱하기 100 해서 나누기 21을 해주면 됩니다. 61.9%가 나와요. 이것이 이제 공기량이죠. 전체 지금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전체 100에서 공기 농도 61.9를 빼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38.1%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지금 뭐 최근에 한 3번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계산 문제로 몇 번 풀어보면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6번 문제. 소화 전용 물통 3개를 포함한 수조 80리터의 능력 단위는, 자 여기 보면은 기타 소화 설비의 능력 단위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난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험에는 아마 소화 전용 물통에 대해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용량 8리터, 능력 단위 0.3.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는 소화전용 물통 3개를 포함한 수조죠. 소화전용 물통 3개를 포함한 수조 용량은 80리터일 때 능력단위는 얼마입니까? 1.5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된다. 자, 나머지 내용도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탄화칼슘. 탄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이죠. 이 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 일단 이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아세틸렌 가스가 나온다고 했죠. 예. 그럼 이 아세틸렌 가스의 공기 중 연소 범위는 얼마가 되느냐? 2.5에서 81%, 2.1에서 81%의 연소 범위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이 아세틸렌 가스는 우리가 이제 탄화칼슘을 이용해서 아세틸렌 가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물과 반응시켜서 이 아세틸렌 가스는 공기 중에서 가장 폭발 범위, 즉 연소 범위가 넓은 가스예요. 그만큼 어떤 연소,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강한 그러한 가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옥외 소화전을 6개 설치할 경우 수원의 수량은 몇 메다삼승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이 문제도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옥외 소화전이 있고 옥내 소화전이 있습니다. 수원의 수량을 계산할 때 옥외 소화전일 경우에는 옥외 소화전 수 최대 4개까지만 허용이 되죠. 옥외는 거기다가 곱하기 13.5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 옥내 소화전일 경우에는 소화전수 최대 5개까지 허용하고 거기다 곱하기 얼마예요? 7.8이죠? 2.8이 아니라 7.8이 됩니다. 7.8로 수정을 해주세요. 오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제 옥외 소화전이니까 옥외 소화전 몇 개입니까? 6개인데 6개 다 적용하면 안 되죠? 최대 몇 개까지입니까? 옥외 소화전은
4개까지만 허용하죠. 그래서 4 곱하기 13.5에서 54메가삼승 이상의 수원의 수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과 재발생 시의 비상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 제17조에 나와 있는데 예방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예방규정. 예방규정. 자, 읽어볼까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과 화재 등 재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이제 총리령이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답이 예방규정이다. 자, 10번 문제 계산 문제 같네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압력 수조를 이용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갑송수 장치에서 압력 수조의 최소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자, 압력 수조의 최소 압력을 물어봤는데 단 여기서 소방용 호수의 마찰 손실 수도압은 3메가파스칼,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압은 1메가파스칼, 낙차에 의한 환산 수도압은 1.35메가파스칼이다. 일단은 갑송수 장치, 옥내 소화전의 갑송수 장치 압력 수조의 압력을 구하는 그 식을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자 0.35 메가파스칼. 여기서 P1이라는 것은 P1이라는 것은 소방용 호수의 마찰 손실 수도압 얼마입니까? 네, 3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3. 그 다음에 P2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압 마찰 손실이 1 메가파스칼 1. 그 다음에 P3는 낙차의 환산수도압, 낙차 환산수도 1.35 더해주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0.35 메가파스칼을 더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0.35 메가파스칼은 뭐예요? 노즐, 옥내 소화전 설비 노즐 또는 헤드 방사압력이죠. 방사압력이 킬로파스칼로 350 킬로파스칼인데 메가파스칼로는 0.35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0.35를 더해주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네, 3 플러스 1 플러스 1.35 플러스 0.35에서 5.70 메가파스칼의 최소 압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 중 화재 발생 시 물을 이용한 소화가 효과적인 물질은? 자, 물을 이용하는 소화가 효과적인 거. 1번 트리메틸 알루미늄. 이건 삼류 위험물이죠. 삼류 위험물은 이제 보통 이제 금수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물질로 볼 수 있는데 트리메틸 알루미늄 물을 사용하면은 가연성 가스가 나오죠. 메탄 가스가 안 되죠. 황린. 자, 황린도 삼류인데 황린은 물을 사용해도 관계없죠. 물속에 저장하죠. 예, 물속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한 소화 효과가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답은 2번이고 나트륨 같은 경우도 이제 삼류 위험물로서 금수성 자연 발화성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수성 수소가스가 나오죠. 물과 반응하면은 이나칼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금수성 물질이다.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소화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유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대형 수동식 소화기의 설치 기준에서 방호 대상물이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옥내 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단 여기서 요구한 것은 대형 수동식 소화기의 보행거리에 대한 문제죠. 이 보행거리도 몇 번 출제가 됐던 것인데, 일단 소화기 보행거리, 소화기 대형 수동식과 소형 수동식이 있는데, 대형 수동식일 때 보행거리는 30m예요.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30m. 답은 4번이고, 만약에 소형 수동식 소화기에 대한 보행거리를 물어봤을 때는 그때 몇 미터입니까? 20m죠. 예. 소화기 보행거리, 대형 수동식인가 소형 수동식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을 갖는 경우, 보통 이제 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은 이제 인화성 액체죠. 대표적으로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가 효과적인데, 냉각 효과, 즉 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했습니다. 왜? 4류 위험물은 이제 비중이 물보다 가볍죠. 그래서 물을 소화기로, 소화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기름이 위에 떠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때 물을 뿌렸을 때 연소면이 확대가 돼가지고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냉각 효과, 즉 물을 사용하는 냉각 효과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4류 위험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적응성을 갖느냐. 자, 2번입니다. 방사 밀도, 살수 밀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4류 위험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에 대한 물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품명이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인가? 자, 지금 위험물이 지금 네 가지가 나왔는데, 1번은 이건 뭐예요?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 자, 아세트산은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중에서 몇 석유류에 들어갑니까? 제2석유류에 들어갑니다. 2석유류. 자, 이것은 클로로벤젠이죠. 클로로벤젠도 2석유류예요. 네. 이것은 이제 톨루엔이죠. 톨루엔. 톨루엔은 몇 석유류입니까? 예, 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1석유류. 자, 이것은 브로모벤젠이라는 건데, 브로모벤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석유류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제2석유류 분명히 같은데, 3번만 1석유류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하나는 3번이 된다. 15번. 어떤 소화기에 A, B, C라고 표시되어 있다. 다음 중 사용할 수 없는 화재는, 자, A는 뭐예요? 일반 화재죠. B급은,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D급은 뭐예요? 금속 화재죠. 그러니까 A, B, C라고 표시되어 있는 소화기는 D급 화재에 대한 것은, 즉 금속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화재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화기 색상도 시험에 나오죠. 색상까지 A, B, C, 백광청, A, B, C, 백광청, 암기를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6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소화설비의 소요 단위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자, 이거 소요 단위, 소화설비 소요 단위 산정 기준, 이것도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위험물의 지정수,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몇 배를 1소요 단위로 합니까? 위험물은 지정 수량의 10배죠. 10배인데 100배라 그랬네요. 틀렸습니다. 저장소용 건축물로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은 연면적이 얼마를 1소요 단위로 합니까? 저장소 내화 구조인 거 150이죠. 150. 예. 100이라 그랬네요. 틀렸습니다. 제조소입니다. 이제 제조소용 건축물로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얼마입니까? 제조소에서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50이죠. 50. 예, 50. 연면적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 맞네요. 옳은 것은 3번. 저장소네요. 저장소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닌 거. 저장소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얼마입니까? 75인데 여긴 25라고 나왔네요. 예,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소요 단위 산정 기준.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느꼈을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실 때는 제조소, 저장소 구분하고, 내화 구조냐, 내화 구조가 아니냐 구분하고, 제조소는 100에, 150, 100하고 50. 내화 구조는 100,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50. 저장소는 150에 75. 예, 150에 75에서 내화 구조는 150,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75. 예, 여러분 뭐, 구분해서, 제조소와 저장소와 구분해서, 내화 구조냐, 아니냐 해가지고 암기를 하면 될 겁니다. 17번. 다음 중 기체 연료가 완전 연소하기에 유리한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기체가, 연료라는 것이 이제 고체 연료가 있고, 액체 연료가 있고, 기체 연료가 있습니다. 이제 기체 연료가 이제 가장 완전 연소하기가 쉬운데, 자, 그 이유로 거리가 먼 거.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그랬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가연물이 처음 연소하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 연소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클수록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소가 어려운 거죠.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완전 연소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맞겠네요. 공기 중에서 확산하기 쉽기 때문에 연소가 유리한 것이고, 또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죠. 기체 연료가. 따라서 완전 연소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18번으로 갑니다. 위험물이 소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위험물이 이제 정린, 황아인, 알루미늄분, 황. 전부 다 이제 제1류 위험물이네요. 가연성 고체 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데, 2류 위험물들은 일반적으로 냉각 효과가 적응성이 좋지만은, 냉각 효과가 효과적이지만은, 이제 알루미늄분이 금속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 이 알루미늄 금속분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죠. 가연성.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제2류 위험물 중에서 알루미늄분, 금속은 어떤 경우, 어떤 거로? 마른 모래, 금속 화재 용품말 소화 약재, 뭐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소화를 시켜줘야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망, 알루미늄분은 다량의 물로 소화한다. 이 표현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적합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 이제 내용은 이제 맞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는 다량의 물로 소화할 수 있고, 황하인도 물도 가능하고, 또 소규모 화재 시에는 이제 모래로 또 질식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황의 소규모 화재 시 모래로 질식 소화시킬 수도 있고, 또 물을 이용한 냉각 효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적합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19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유별.
성질을 잘못 나타낸 것은. 자, 지금 해설을 보면은 이제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에 따른 유별 성질을 적어놨는데, 자, 1류 위험물, 제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그죠? 1류하고 6류는 산화성이에요. 1류는 산화성 고체고 6류는 산화성 액체라고 그랬습니다. 2류는 이제 가연성 고체고, 3류는 금수성 및 자연 발화성 물질, 4류는 인화성 액체,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자기 연소성 물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암기를 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1류는 산화성이 있죠? 1류나 6류는 산화성입니다. 여기 6류 뭐 가연성이라 그랬네요. 잘못됐네요. 일단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4류 인화성 액체, 5류 자기 반응성 물질. 예. 자, 이 위험물의 유별과 성질. 위험물을 공부하는데 1류가 어떤 성질인지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는 반드시 성질을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된 연소의 형태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 자, 다른 하나는. 자, 아연분의 연소. 아연은 금속분이죠. 금속분은 표면 연소를 합니다. 표면 연소. 금속분, 코크스, 목탄, 수시죠. 이러한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부분, 즉 표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연소를 하는 표면 연소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1번 아연분, 금속분, 코크스, 목탄은 표면 연소인데, 그리고 양초는 무슨 연소예요? 양초는 이제 고체 파라핀을 말하죠. 고체 파라핀, 이것은 이제 증발 연소를 합니다. 증발 연소를 하는 것은 이제 나프탈렌 황도 포함이 되죠. 나프탈렌 황 고체 파라핀은 고체이지만은 증발 연소를 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1, 3, 4는 표면 연소인데 양초는 증발 연소이기 때문에 연소 형태가 나머지 셋과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스코스레이온. 비스코스레이온의 원료로서 비중이 약 1.3, 인화점이 약 마이너스 30도씨이고 연소시 유독한 아황산가스, 뭐 이산화황이라고도 하죠.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은 무엇인가?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뭐 비스코스레이온의 원료로 쓴다는 것도 있지만은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씨 하면은 이황화탄소입니다. 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씨로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서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죠. 특수인화물. 그래서 이황화탄소는 비스코스레이온의 원료고 비중이 1.3, 인화점이 약 마이너스 30도씨에 해당이 된다는 거. 또 연소를 하게 되면은 유독한 독성가스인 아황산가스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22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운송 시 제1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 단지 정수량의 10배를 10분의 1배죠. 10분의 1. 10분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요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반드시 암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일단 1류하고 혼재할 수 있는 것은 6류, 같은 산화성이니까. 그럼 6류는 이제 1류하고 혼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류는 2, 4, 5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같은 가연성이 있는 인화성 액체 4류와 자기 연소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5류하고
혼재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2, 4, 5, 3, 4죠. 3류는 4류염물하고만 혼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류는 4, 2, 3, 5, 2류, 3류, 5류. 5류염물은 5, 2, 4, 2류하고 4류.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1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이기 때문에 1류는 6류, 6류는 1류, 같은 산화성끼리만 혼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위험물 5개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디에틸에테르 등의 저장 온도는 몇 도씨 이하여 하는가? 자, 40도씨입니다. 40도씨. 보통 이제 탱크의 저장 온도는 일반적으로 보통 40도씨 이하로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24번. 주유 취급소의 고정 주유 설비에서 펌프 기기의 주유관 선단에서 최대 토출량으로 틀린 것은? 자, 최대 호출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처음으로 아마 출제가 됐던 문제 같은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별표, 시행규칙 별표 13에 보면은, 주유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고정 주유 설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교재 464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찾아보시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그 최대 토출량이 나와 있습니다. 펌프기기 주유관 선단의 최대 토출량. 그래서 1석유류, 제1석유류는 분당 50리터 이하, 뭐 경유는 분당 180리터 이하, 그 다음에 등유는 분당 80리터 이하,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는 분당 뭐 300리터 이하, 이렇게 이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최대 토출량에 대한. 자, 1번을 보면은 휘발유. 자, 휘발유는 몇 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예, 1석유류죠? 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휘발유. 가솔린이죠? 아세톤과 가솔린이 대표적으로 이제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데, 분당 50리터 이하. 맞습니다. 좀 틀린 걸 찾는 거죠? 경유 분당 180리터를 토출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하가 되고, 등유 분당 80리터 맞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1석유류는 분당 50리터 이하가 된다 했는데, 1석유류는 분당 50리터 이하인데, 뭐 여기에 가로 내용이 나와 있네요. 휘발유는 제외한다. 휘발유까지 포함하죠. 모든 1석유류는 분당 50리터가 되는 것이지 휘발유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25번. 에틸렌 글리콜. 자, 에틸렌 글리콜은 몇 류 위험물입니까?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서 제3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입니다. 이 에틸렌 글리콜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면은 갈색의 액체로 방향성이 있고 냄새가 있다는 거죠. 쓴맛이 난다 그랬는데, 자, 이 에틸렌 글리콜은, 자, 무색입니다. 색이 없고 무취입니다. 냄새도 없어요. 무색 무취 끈기가 있는 액체입니다. 단맛이 있어요. 단맛. 근데 여기서 지금 뭐 갈색이 나왔고, 무색인데 갈색이라 했고, 또 방향성이 있다 했는데 방향성 없죠. 무취입니다. 또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죠. 물, 알코올에 잘 녹는다. 예, 에틸알코올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에틸알코올은 이제 3석유류로서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물에 용해하기 때문에 수용성인데, 따라서 지정수량은 이제 4000리터가 되죠. 수용성은 4000리터고 3석유류에서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은
2000리터죠 지정 수량.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 물에 잘 녹는다. 또 알코올에도 잘 녹는다. 예. 분자량은 62이고. 예. 자, 분자량은 여기 이제 CH2OH죠. 요거 탄소 원자량 12, 수소 원자량 1. 예, 두 개네요. 탄소 원자량 16.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계산하면은 분자량이 6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중은 이제 증기에 대한 비중이죠. 예, 예, 여기서 비중은 예, 액비중을 말합니다. 약 1.1 정도가 되고 예, 부동액으로 사용하죠. 부동액의 원료로 에틸렌 글리코올이 예,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26번. 제 2류 위험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마그네슘, 고형 알코올, 칼슘, 예, 안티몬, 분. 자,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답은 칼슘이에요. 칼슘은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알칼리 토금속은 몇 류 위험물이냐면 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답은 3번이고. 자, 이렇게 해설해보면, 제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의 품명과 지정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자, 2류 위험물에 보면은, 마그네슘 나오죠. 예. 고형 알코올, 예. 인화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고형 알코올을 포함하는 거죠. 지정 수량 1000kg. 안티몬 분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금속분에 해당이 되겠죠. 예. 지정 수량은 이제 500kg이 되는데, 네, 그래서 2류 위험물에 대한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답은 3번. 27번. 위험물 저장소에서 칼륨이 20kg, 황린이 40kg, 칼슘의 탄화물이 300kg의 제3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 지정수량의 몇 배가 보관되어 있는가? 지정 수량의 배수를 구하는 거죠. 그것도 계산 문제로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지정 수량의 배수는 위험물 양을 그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나눠서 그 합을 구하면 됩니다. 예. 칼륨이 20kg이죠. 그럼 칼륨의 지정 수량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3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나와 있는데 칼륨은 10kg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황린이 40kg. 예, 40kg 있는데 지정수량은 20kg입니다. 아, 이거 10이 잘못됐습니다. 20으로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칼슘의 탄화물 300이죠. 예, 300. 칼슘의 탄화물이 뭐예요? 여기 있네. 칼슘의 탄화물. 지정수량 예, 300이죠. 예, 300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예, 몇 배가 나옵니까? 예, 5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답은 예, 2번이 됩니다. 이 문제 풀려면은 지정수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3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뭐 3류뿐만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1류부터 6류까지 예, 지정수량은 반드시 암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위험물을 공부하다 보면은 암기할 것들이 많아요.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안 하고 그냥 답만 외워서 풀려고 하면은 합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암기할 것은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8번 문제 볼까요? 제 5류 위험물이 아닌 거. 자, 니트로글리세린. 예, 오류 위험물은 이제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인데 니트로글리세린은 오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니트로톨루엔. 자, 니트로톨루엔은 이거는 니트로가 들어가니까 이제 니트로기가 들어가니까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니트로톨루엔은 제 4류 위험물이에요. 제 3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니트로톨루엔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니트로벤젠이라는 것이 있는데 니트로톨루엔과 니트로벤젠은
제4류 삼소기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즉 오류 우연물이 아니라는 거죠.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이제 오류 우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니트로 글리콜, 트리니트로 톨루엔 전부 다 오류 우연물에 해당이 된다. 답은 2번. 29번 우연물을 저장할 때 필요한 보호물질을 옳게 연결한 거. 자, 우연물 저장 보호액인데 황린을 저장할 때는 물속에 저장하죠. 물, 석유가 아니죠. 네, 틀렸고 금속 칼륨, 칼륨이나 나트륨은 어디다 저장합니까? 석유, 등유나 경유 이런 석유류에 저장을 하는데 에탄올 안 되죠. 금속 나트륨도 산소 안 되고 3번이 맞네요.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황린과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게 된 것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자, 다음 중 인하점 50도씨의 의미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인하점 50도씨인데 인하점의 정의가 뭐예요? 인하점이라는 것은 가연물을 가열할 때 가연성 증기가 연소 범위 하한에 달하는 최저 온도, 점화온에 의해서 연소가 개시하는 최저 온도, 이것을 이제 인하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하점이 50도씨라는 의미는 액체의 온도가 몇 도씨가 되면 50도씨 이상이 되면은 그 열로 인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돼가지고 점화온에 의해서 인하, 불이 붙는다는 거죠. 따라서 인하점 50도씨의 의미를 옳게 설명한 것은 몇 번이 됩니까? 2번 문제가 됩니다. 액체의 온도가 50도씨 이상이 되면은 가연성 증기가 발생해서 점화온에 의해서 인하된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등유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등유는 자, 제4류 연물 인하성 액체로서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2등경 2석유류에는 등유, 경유. 그래서 2등경인데 자, 이 등유의 성질에 대한 것은 틀린 걸 물어봤어요.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그랬죠. 틀렸죠. 4류 연물들은 하나 시아나 수소라는 것만 제외하면은 전부 다 공기보다 무겁다 그랬어요. 네. 1번 틀렸습니다. 인하점이 상온보다 높다. 인하점이 등유의 인하점이 약 30에서 60도시예요. 네. 상온은 보통 15에서 20도시를 말하죠. 상온보다 높습니다. 전기에 대한 불량도체, 전기 부도체고 물보다 가볍다. 물보다 비중이 가볍죠. 보통 비중이 0.79에서 0.85 정도. 예, 물 1로 기준했을 때 1보다 작기 때문에 물보다 가볍습니다. 답은 틀린 것은 1번. 32번 다음 우연물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은. 자, 지정수량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니트로글리세린.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오류 우연물이죠. 자기반응성 물질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됩니다. 질산 에스테르류는 10kg이에요. 10kg. 과산화수소 제6류 우연물이죠. 산화성 액체 300kg이죠. 니트로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제5류 우연물. 5류 우연물 중에서도 뭡니까?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이 되죠. 피크린산, 피크로산도 니트로 화합물인데 이것은 지정수량이 200kg입니다. 200kg. 따라서 가장 지정수량이 작은 것은 니트로 글리세린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정린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린. 정린은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예, 틀린 걸 물어봤어요. 비교적 비금속 원소이다. 비금속이죠. 금속이 아니죠. 예, 1번 맞고 암적색의 분말입니다. 승화 온도가
260도씨 달했는데 승화라는 건 뭐예요? 승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액상태를 거치지 않고 상태가 변화되는 거. 예. 뭐 고체가 바로 기체로 또는 뭐 기체가 바로 고체로 액상태를 거치지 않는 상태 변화를 승화라고 하는데 이 승화 온도가 260도씨라고 나왔는데 예, 틀렸네요. 예, 승화 온도는 정린의 승화 온도는 약 416도씨 정도가 되고 착화점이 260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예, 틀렸고요. 4번 이황화탄소에는 녹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34번 이황화탄소 기체는 수소 기체보다 20도씨 일기압에서 몇배더 무거운가? 이황화탄소가 무겁죠. 수소보다 몇 배가 무거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분자량을 계산해 가지고 분자량을 이황화탄소의 분자량을 수소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황화탄소라는 것은 CS2죠. 예, 따라서 분자량 계산은 예, 탄소의 원자량이 10인데 탄소가 하나죠. 그 다음에 황의 원자량 얼마예요? 32예요. 두 개죠. S2. 예, 둘. 2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수소의 분자량 나눠주면 돼요. 수소는 원자량이 H는 1인데 두 개죠. 예, 계산하니까 38이 나오네요. 38. 예, 답은 4번이 됩니다. 즉, 이황화탄소는 수소보다 몇 배가 무겁다는 거예요. 38배가 무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5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자, 리튬은 삼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금수성 물질. 알칼리 금속인데 물과 반응하면은 수소가스 발생이 됩니다. 나트륨 마찬가지죠. 물과 반응하면은 수소가스가 발생이 돼요. 유황은 이류 위험물이죠. 이류 위험물인데 유황은 물과 반응을 하지 않고 가연성 가스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2번 유황이 된다. 칼슘도 삼류 위험물이죠. 삼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물과 만나면은 뭐가 나와요? 또 수소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3번 유황은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 리튬, 나트륨,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때는 절대로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유황은 물을 사용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번 벤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벤젠. 벤젠은 사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로서 인화성 액체인데 몇 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1석유류 비수용성이에요. 비수용성. 물에 녹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죠. 비수용성은. 자, 일단 옳은 것인데 1번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다. 자, 일단 여기서 휘발성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휘발성이라는 것은 상온에서 어떤 액체가 기체로 되어 가지고 흩어지는 성질, 그것이 이제 휘발성인데 벤젠은 이제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액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옳고요. 나머지는 이제 틀린 내용인데 물에 매우 잘 녹는다 그랬는데 안 녹죠? 비수용성입니다. 비수용성, 불용성, 비수용성, 증기의 비중이 1.5. 뭐 증기의 비중은 분자량 계산해가지고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돼요. 원자량, 탄소 원자량 12죠. 6개가 있고 수소 원자량 1인데 수소 원자량이 1인데 6개가 있어요. 계산하니까 이제 분자량이 78이 나온 것을 알수 있죠? 78 나누기 29 하니까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2.7이 나옵니다. 2.7. 증기 비중이 2.7인데 1.5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순수한 것의 용점은 30도시다 했는데
융점이 몇 도시예요? 5.5 도시입니다. 벤젠의 융점은 5.5 도시.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37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이거는 위험물입니다. 위험물. 위험물이라 하면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예, 위험물. 답은 1번. 38번. 다음 물질 중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자, 중요한 내용 밑에 해설에 정리를 제가 잘 해놨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범위. 자, 1번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로 36 중량 퍼센트 이상인 과산화수소. 지정 수량이 300kg이죠. 300kg인 왜 육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300kg 이상인 것은 위험물에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1번을 보면 농도가 40 중량 퍼센트 36% 이상이죠. 과산화수소 지정 수량 300kg이죠. 350.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물 범위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답은 예, 1번이 되고요. 또 2번은 왜 틀렸느냐? 위험물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비중 질산의 경우 뭐 질산도 지정 수량이 육류니까 300kg 이상이 되면 되는데 비중이 잘못됐어요. 비중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질산의 비중은 1.49 이상이 돼요. 1.49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49가 되니까 1.49보다 작죠? 그럼 위험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비중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인데, 예, 마그네슘은 지정 수량이 이제 500kg은 맞아요. 500kg 이상이면 되는데, 직경이 2mm 미만의 막대 모양이어야 되는데, 직경이 2mm를 넘어갔네. 2.5mm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mm는 안 된다. 3번도 그래서 위험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황이 나왔네. 유황은 지정수량이 이제 100kg인데 뭐 50kg 지정수량도 미달이고 순도도 60 중량 퍼센트 이상이어야 되는데 55 중량 퍼센트죠. 네, 이것도 그래서 위험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여기서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해설 내용을 잘 알아두세요. 지정수량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농도, 비중, 직경, 순도, 위험물에 따른 그 농도나 비중, 직경, 순도를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9번 질화면을 강면약과 양면약으로 구분하는 기준. 자, 질화면을 무엇에 따라서 강면약과 양면약으로 구분하느냐? 질산기에 따라서, 질산기의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질산기의 수. 답은 3번이 됩니다. 40번. 위험물 운반에 관한 사항 중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틀린 것은? 자, 1번은 운반용기의 수납하는 위험물이 디에틸에테르라면 운반용기 중 최대 용적이 1리터 이하라 하더라도 규정에 품명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처음 나온 내용인데 일단 맞는 항이고요. 운반용기에 담아 적재 하는 물품이 황린이라면은 파라핀, 경유 등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한다 그랬는데 예, 이게 틀렸네요. 황리는 보호액이 물이죠. 물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인데 예, 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하는 물품이 알킬 알루미늄이라면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률을 유지하여야 한다. 예. 그것도 맞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수납률에 대한 내용이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알킬 알루미늄은 이제 90%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액체 위험물, 고체 위험물 분류할 때 액체 위험물은 98% 이하, 고체 위험물은 95% 이하로 수납을 하라. 그런 내용도 있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항, 기체에 의하여 하여가는 구조로 된 경질 플라스틱 재운반 용기는 제조된 때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반 탱크의 공간 용적은 당해 탱크 내에 용출하는 며칠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 내 용적의 100분의 얼마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 용적으로 한다.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자, 해설을 보면요. 위험물 안반 탱크의 공간 용적은 당해 탱크 내에 용출하는 2일간이 아니죠. 7일간입니다. 이거 수정하십시오.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 내 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 용적으로 한다. 따라서 7일하고 100분의 1.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이건 이제 뭡니까? 질산이죠. 질산은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루미늄 철은 진한 질산에서 부동태를 생성해 녹지 않는다. 부동태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부동태라는 것은 금속이 보통 상태에서 나타내는 반응성을 잃는 상태, 즉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이제 보통 부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산 같은 경우는 진한 질산은 알루미늄, 철, 뭐이 외에도 뭐 코발트, 니켈, 뭐 크롬 이런 금속과는 이제 부동태가 된다는 거, 반응성을 잃는다는 거죠. 즉 녹지 않는다. 맞습니다. 1번. 맞고, 틀린 걸 물어봤죠? 질산과 염산을 3대 1 비율로 제조한 것을 왕수라 한다 그랬는데, 비율이 틀렸네요. 비율이, 질산이 3이고 염산이 1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염산과 질산의 비율이 3대 1, 즉, 염산이 3이고 질산이 1 비율로 제조한 것을 왕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염산이 3인데 질산을 3으로 했기 때문에 비율이 바뀌어서 2번은 틀렸습니다. 질산은 부식이 강하고 흡수성이 있고 직사광선에서 분해하여 이산화질소를 발생할 수가 있다. 43번 문제.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에서 내화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그랬는데, 자, 해설을 보면요.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 구조로 하고, 무엇을 내화 구조로 한다고요? 벽, 기둥, 바닥의 경우. 근데 보와 석가래는 뭐로 합니까? 불연 재료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화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화 구조로 해야 하는 것은 벽, 기둥, 바닥이고, 여기서 나머지 보는 무슨 재료? 내화 구조가 아닌 불연 재료로 해야 하니까 답은 2번이 된다. 44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기계에 의하여 하여가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몇 미터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는 뭐냐 했는데, 기계에 의하여 하여가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는 몇 미터입니까? 6미터 높이. 6미터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않아야 됩니다. 6미터입니다. 6미터고, 만약에 이제 제4류 위험물 중에서 뭐 삼석유류나 사석유류, 동식물 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는 4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외의 것, 1항과 2항 외의 것은 3미터가 되니까 좀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번. 칼륨의 화재 시 사용 가능한 소화제. 자, 칼륨. 칼륨은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이에요. 예. 따라서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물을 사용하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연성 가스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금속 칼륨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어떤 소화제를 이용하느냐? 마름모레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및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를 사용해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능한 것은 마름모레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제3류 위험물에 대한 화재 예방 또는 소화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3류 위험물, 금방 위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3류 위험물, 금수성, 자연 발화성 물질에 대한 화재 예방, 소화 대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한다 했는데, 금방 위에서 얘기했지만은 3류 위험물은 마름모레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및 금속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소화시키라 그랬어요. 네, 이산화탄소나 할로겐 화합물, 분말 소화약제는 적응 효과가 없다는 거죠. 1번이 틀렸네요. 칼륨은 석유, 등유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맞죠? 알킬알루미늄, 핵산이나 톨루엔 등 탄화수소 용제를 시석제로 사용을 해주라 했습니다. 뭐 벤젠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벤젠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을 저장하는 탱크는 불활성 가스의 봉입장치를 설치한다. 예, 맞습니다. 4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위험물 운반을 위해 적지 않은 경우 제4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압축천연가스의 용기 내 용적은 몇 리터 미만인가? 이 문제도 이제 처음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고압가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내용적이 120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한 불활성가스. 예. 또 내용적 120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압축천연가스. 예. 단 여기서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120리터죠. 답은 120리터. 뭐 불활성 가스나 LPG나 LNG나 120리터 미만은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하다. 예. 특히 이제 여기서 LPG나 압축천연가스는 4류 위험물만 혼재가 가능합니다. 120리터 미만의 용기에 대해서. 48번.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상호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은? 자, 이것도 지난번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자, 해설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 1, 2, 3, 1번 제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제외 1류 위험물과 5류 위험물 가능하다는 거예요. 1류와 6류 위험물 가능하고 1류 위험물과 3류 위험물 중 확립 가능하고 확립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자, 이게 틀렸는데요. 이게 왜 틀렸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다 그랬죠? 포함하는 거죠. 인화성 고체하고 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가능하고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2류 위험물과 4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8번은 답이 4번이 됩니다. 나머지 뭐 3류 위험물 중에서 알킬 알루미늄과 이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가능하고 또 4류 위험물 중 유기가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5류 위험물 중 유기가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49번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틀린 것은 자 지정 수량 문제 계속 나옵니다. 자 과산화 칼륨 질산 나트륨 과망간산 나트륨 중크륨산 암모늄 전부 다 이제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네요. 과산화 칼륨은 뭡니까 무알칼리성 무기 과산화물이죠. 50kg 지정 수량 맞습니다. 질산 나트륨 질산염류죠. 300kg인데 50kg이 됐네요. 틀렸습니다. 답은 2번. 과망간산나트륨 과망간산염류죠. 1000kg 중크륨산암모늄 중크륨산염류죠. 1000kg 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된다. 50번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과산화물을 생성하는 물질은 자 답은 뭐예요? 디에틸에테르죠. 자 해설 보면은 이 디에틸에테르라는 것은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수 인화물인데 이 디에틸에테르는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을 하거나 또는 직사 일광에서 분해하면은 뭐가 발생이 됩니까? 과산화물을 생성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용기는 갈색병을 사용하여서 빈 공간을 약간 두어서 냉암소에 보관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답은 1번. 자, 51번 문제 봅니다. 제1류 위험물의 과산화 칼륨을 다음과 같이 반응시켰을 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기체는 자,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인데요. 이 과산화 칼륨 무기가산화물이죠. 자, 이 무기가산화물에 물을 반응시켰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수소가스 나오죠? 산소가스 나오죠? 산소가 나오죠? 산소가 나옵니다. 뭐 가열시키거나 물과 반응하거나 탄산가스와 반응하면은 산소가스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식도 나와 있는데 참고로 알아보시고 52번 위험물 이동 저장 탱크의 외부 도장 색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위험물 이동 저장 탱크의 외부 도장 색상이 있습니다. 1류 위험물은 회색, 2류는 적색, 맞네요. 3류는 청색, 맞습니다. 4류는
여기 나와 있는데 사류에 대해서는 도장 색상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고 적색을 보통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는 황색, 예. 육류는 청색이죠. 삼류하고 육류는 청색입니다. 예. 근데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예, 색깔이 잘못됐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처음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예, 색깔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53번으로 갑니다. 과망간산 칼륨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과망간산 칼륨은 제1류 위험을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진한 황산과 접촉하면은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예, 맞습니다. 알코올, 에테르, 글리세린 등 유기물과 접촉을 금한다. 예,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성이 있기 때문에 유기물과의 접촉을 피해주고, 가열하면은 약 60도씨에서 분해하여 수소를 방출한다. 벌써 틀렸네요. 과망간산 칼륨은 산화성 고체인데, 산화성 고체이니까 산소가 나오겠죠, 분해가 되면은. 예. 또 분해 온도도 틀렸습니다. 60도씨가 아니라 240도씨에서 분해가 돼서 산소가 방출된다는 거죠. 3번이 틀렸고, 목탄, 황과 접촉 시 충격에 의해서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54번. 다음 중 제1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 자,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죠. 예, 여기 보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품명이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질산구아니딘. 질산구아니딘은 오류에 해당이 돼요. 오류 위험물. 그래서 1번이 1류 위험물이 아니고요. 나머지 과염 요드산. 과요드산. 납도는 요드의 산화물. 예, 납도는 요드의 산화물. 염소와 이소시아 룰산, 염소와 이소시아 룰산, 이것은 1류 위험물, 총리. 지금은 총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품명에서 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뭐 3류, 뭐 5류, 6류 이것도 암기를 해 두시는데, 특히 1류를 다 암기하기가 어려우니까 3류, 5류, 6류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품명, 3류, 5류, 6류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 요 세 개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5번. 질산의 비중이 1.5일 때 소요 단위는 1소요 단위는 몇 리터인가? 자, 일단 위험물의 소요 단위를 구하는 방법,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 수량으로 나눠주고, 또 이때 이제 1소요 단위는 위험물의 경우는 지정 수량의 10배이기 때문에 그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 수량을 나눠서 그걸 다시 10으로 나눠주면은 소요 단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요 단위를 주어졌죠. 1소요 단위라고 주어졌고, 뭘 물어본 거예요? 위험물의 양을 물어본 겁니다. 위험물 수량이 X가 되고, 즉 질산의 수량이 X가 되고, 질산의 비중 1.5가 나왔으니까 비중 곱해주고, 지정 수량, 질산 6류죠. 산화성 액체 300리터가 됩니다. 지정 수량은 300 적용하고 10으로 적용하고 X를 구하면 됩니다. X는 1.5 분의 300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2000리터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질산 메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질산 메틸은 제5류 위험물로서 자기 반응성 물질. 자,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서 질산 메틸은 액체 형태입니다. 질산 에스테르류, 에스테르류는 질산 뭐 에틸이나 메틸 액체 상태로 존재가 되고요.
물보다 무겁고 알코올에 녹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증기는 공기보다 어때요? 무겁죠. 예, 무겁습니다. 몇 배가 무거워요? 계산해보면 되죠? 질산메틸 분자량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탄소는 원자량 12, 수소 원자량 1인데 3개, 산소 원자량 16, 예, 질소 원자량 14. 예, 산소 16이라 그랬죠? 2개죠? 자, 계산하니까 약 77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기의 분자량 29로 나눠주면은, 즉 77 나누기 29 하면은 약 2.6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질산메틸은 공기보다 약 2.65배가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볍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7번 삼황아리인의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에 해당하는 것. 자, 삼황아리인은 제1위 위험물 인화성 고체죠. 예, 인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데, 아니 가연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 예, 1위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데, 예, 삼황아린이 연소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오산아인. 예, 삼황아린이 연소하고 연소가 돼서 오산아인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이산화황이 나오죠. 이산화황. 여기서는 답이 이산화황이 되겠습니다. 이 이산화황은 아황산가스라고도 하는데 대단히 독성이 강하죠. 뭐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독성이 있는 이 가스가 바로 이산화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58번 다음 위험물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자, 발화점, 착화점이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죠. 점화는 없이. 피크린산은 300도씨 정도 되고, TNT, 트리니트로 토로엔이죠. 300도씨 정도 됩니다. 과산화벤조일, 예, 125도씨 정도 되고, 니트로셀룰로스, 예, 180도씨 정도 됩니다. 따라서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예, 과산화 벤조일. 자, 59번 건축물 외벽이 내화 구조이며, 내화 구조예요. 연면적 300제곱미터인 위험물 옥내 저장소입니다. 저장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화 설비의 소화 능력 단위는 최소한 몇 단위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자, 소유 단위는 연면적을 소유 단위 산정에 따른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연면적이 300이죠? 자, 그럼 소유 단위 산정에 따른 기준 면적. 자, 내화 구조이고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저장소이고 내화 구조 얼마예요? 150이죠? 150 나눠주면은 2가 나오네. 그래서 소유 단위는 2단위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지난 문제에도 나왔었지만은 반드시 암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6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이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알코올의 위험 등급은 얼마인가? 자, 위험 등급 문제 또 나왔네요. 자, 위험 등급 2. 위험 등급 2에 해당하는 위험물. 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 4류 위험물 중에서 1석유류와 알코올. 이것은 이제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알코올류 위험 등급 2, 2번.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